박변의 명장 모색 박변입니다. 연료첨가제, 야 이것만 들어도 긴가민가 하죠. 솔직히 저도 자동차 한 50년 했는데 저도 한번 궁금하고 싶어서 완전히 뜯어서 진짜 그 키로수를 뛰어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 명장 모색에서 이거를 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이 표준을 만들도록 하려고요. 저 엄청나게 준비했거든요. 연료첨가제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연료첨가제에서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 자신 있는 제품들은 신청하세요. 기존에는 뭐 내시경 넣어가지고 닦이네 안 닦이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차 엔진을 분해할 겁니다. 엔진을 저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뜯는다고 하지만 하루가 꼬박 걸리거든요. 닦이는 게 보일까요? 엔진 내시경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차량은 본인이 가져온 차, 단 거기다 넣는 첨가제는 그건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진 오일 변수에 따라서 엔진을 교환할 겁니다. 아니 헤드나 이런 거 닦이는 것만 보는 겁니까? 소비량까지? 아니 연료 소비량은 안 됩니다. 또 조건이 다 달라요. 연료 첨가제가 정말 때가 낀 걸 잘 닦여서 엔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떤 메이커는 꼭 이거는 꼭 한번 여기 참여시켜야겠다. 많이 팔리는 제품이 해야 되겠죠? 저희는 독보적인 1위지만 2, 3위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2위가 어디? 2위가 현대 XT요. 2위가 현대? 지금 대기업에 빠졌어요. 여기 있는 제품 인터넷 구매해 주세요. 차를 다섯 대를 분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차가 왔어요. 으쌰. 빠지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잘 되면 본전인 것이고, 그게 안 빠지면 이제 얼마나 또 욕을 먹겠어요. 내가 안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신뢰. 저희 거는 확실하죠. 저희 제품 자체는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공모에도 것도 많이 써보시고, 경기 그 레이싱 한 팀들이 저희 같은 거 많이 써보시고 하시니까 그쪽이 낫지 않냐. 초창기 때부터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죠. 뭐 너무 좋으니까. 가다 사용한 과유불급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희 제품은 비올 때마다 써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또 효과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일의 명장 모색, 박병일 명장입니다. 저희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텐데 인천 남동도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실 울진까지 갔다 오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지금 뒤에 있는 차 연료를 가득 다 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첨가제 넣고 같은 주위에서 기름 넣고 출발할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냈습니다. 박병일의 명장 모색 그 프로젝트 지금 출발합니다. 멋집니다. 아 멋지. 내가 오징어가 있었다 진짜.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만 불러가 다 맛이 갔다. 맛이 갔다. 소리 들어오나요? 왜? 왜 뭐가? 제가 뛰쳐가고. 신호 한번 걸어볼게. 오늘 상관없어. 신인다가 나 죽었나 보다. 됐어. 됐다고. 이게 대부분 멀쩡했던 조립회구나 다른 데서 뭐하면 대부분 커넥터 접촉불량일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왜냐면 인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면 대부분의 접촉불량. 첨가제의 불편한 지진들 오늘로 끝을 냅니다. 제가 전문가들 어려운 자리에서 일곱 분을 제가 쭉 모셨거든요. 자, 일로 오시죠. 여기 아까 뜬 거예요. 여기 1번. 또 넘어가 봐. 헤드가 원래 이런 거예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피스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전이죠. 요게 전이고, 요게 후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노쇠그릇 땄듯이 반짝반짝하게 닦일 걸 아마 기대치를 갖고 있을 텐데,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정도 세정 효과가 있으면 세정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경우는 이게 국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클리닝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진일보한 부분들이고 의미가 있지 않나. 연료의 세정제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해서 저거를 이제 분해를 시키게 되는데 이 촉매 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 이게 녹을 정도로 많이 이 세정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독한 거를 나타내게 되는데 암세포를 죽일 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작용이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동맥경화를 좀 클리닝 시켜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후속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환경적으로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본이나 퇴적물들이 배기가스 쪽으로 이제 그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포집되는 그 상황에서는 뭐 이상은 없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실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제라는 것 자체가 20년 전에 기존의 내연기관적인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런 전자제어 엔진이나 각종 시스템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것들은 아무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명장 모색에서 보여주는 이 연료첨가제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먼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예전의 차에 비해서 카본이 많이 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블로우아웃 가스가 엔진에 생기죠? 옛날에 배출했어요, 밖으로. 지금은 실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피스톤 안쪽으로.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배춧가스. 배춧가스 예전에 그냥 버렸죠. 그러면 또 EGR밸브를 통해서 흡기 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연소실에서 연료하고 카본하고 배출가스하고 따다당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밀착하게 돼요. 근데 이 카본이 낀 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 성능이 저하되죠. 일단 연비 떨어지죠. 출력 떨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오일이 먹어요. 오일이 연소돼가지고 결국 흰연기도 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카본 청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청소하려면 어떻게 엔진 분해해서 그동안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분해하지 않고 그 안에 카본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이제 첨가제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광고에서 보여줬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줄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내시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어디가 잘 닦여야지 그 첨가제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거다. 이거를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피스톤이 원래 여기였습니다. 자, 보시면 분해해서 딱 보니까 요 주변에 여기 카본이 잔뜩 꼈어요. 양쪽 가쪽으로 두툼하게 꼈죠, 그죠? 예. 또 가운데 역시 또 꼈어요. 그 첨가제를 넣고 저희가 이제 800개 운행해서 띄워보니까 이렇게 딱 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도 여기 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닦였고요. 그 다음에 가쪽, 이 카본들이 여기 딱 닦였죠. 깔끔하게. 여기 있는 것도 깔끔하게 닦이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닦였죠. 뭐 이것처럼 닦였다고 해서 잘 닦이고 이거 잘못 닦인 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두꺼운 거를 벗겨냈다. 이렇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카본 꼈죠. 여기 두툼하게 꼈어요. 두툼하게 꼈어요. 근데 어? 여기는 뭐 반짝반짝이 없네. 여기만 반짝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끝에 여기에 있는 카본을 여기 보세요. 요 가쪽에 진짜 중요하던 카본이 여기 있는 부분이 다 떨어져 나와서 여기까지 이거 오, 안 닦였네가 아니라 꽤가 얇아졌으면 잘 닦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할 때 이 두 사례를 잘 비교하세요. 가쪽에 잘 닦이면 정말 잘 닦인 거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가운데까지 닦이면 아주 잘 닦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카본이 여기 많이 꼈죠. 여기도 많이 꼈고 여기도 많이 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밸브의 사이에 시트 쪽도 카본이 많이 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요거 보세요. 이거랑 전과 후인데 얼마예요? 깔끔하죠. 연수도 깔끔하게 잘했고 여기는 카본도 깔끔하게 제거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닦였으니까 여기 있는 주변에 요 끝에 요런데 카본이 꼈는데 요거는 안 꼈다 그럼 잘 닦인 거. 그래서 여기가 닦였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밸브 시트면도 깔끔하게 했다. 자, 인젝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인젝타. 여기에 보면 구멍을 보셔야 돼요. 이 주변에 까만 게 보는 게 아니라 연료는 이 구멍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멍이 여기는 막혔네요. 근데 다음 옆으로 볼게요. 자, 이 구멍이 다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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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보이죠? 여기 구멍이 잘 보인다는 게 구멍이 이제 세정이 잘 됐다. 근데 대부분요, 어떤 차든간에 인젝터는 이 사진에서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젝터가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피스톤 헤드도 닦인 거고 연소실에 밸브 쪽도 닦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연료를 첨가제하고 제일 먼저 만든 게 인젝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희가 더 시간이 있고 더 안에 비용이 충분하게 저희한테 있다면 아마 한 세 번 정도 다스대를 다시 놓고 다시 한번 분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첨가제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한 번에 갖고 효과는 100%를 못 보고요. 그걸 유지하려면 또 이제 넣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료첨가제가 한 번 해더라도 카본은 닦인다 이런 건 제가 봤습니다. 연료첨가제 실험 종합평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사용된 연료 첨가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 시 세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세 번째, 평상시 자동차 예방 정비가 향후 내구성, 고장 여부, 연비,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준다. 네 번째, 연료 첨가제마다 부위별 효과가 상이하므로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실제 세정 효과와 광고와는 차이가 나므로 과장 광고를 경계한다. 여섯 번째, 연료 첨가제의 사용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일곱 번째, 시험한 연료 첨가제의 세정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여덟 번째, 본 시험 방법은 최대한 유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만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홉 번째, 민간의 시험도 필요하지만 더욱 체계적인 정비 역할을 촉구한다. 열 번째, 최근 정밀전자 제어 엔진에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주변 정밀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열한 번째, 관련 업체는 소비자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 연료첨가제의 프로젝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연료첨가제는 광고는 광고일 뿐이다라는 약간의 편견을 가졌죠. 왜 그러냐면 그건 저만의 방식으로 실험을 했던 결과였거든요. 제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아, 그건 내가 알고 내가 실험했던 방법에 지나지 않았구나. 연료첨가제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실험한 다섯 대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순위는 대신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료 첨가제가
세정효과 있는 것도 있고 기능성 있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세정효과 쪽만 집중적으로 실험했거든요. 근데 기능성을 빼버리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뺐습니다. 대신 화면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쭉 보시고 아 저거는 저런 연료청과는 내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순위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정 그리고 모든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장 본색 박별 명장입니다. 가솔린 연료첨가제 실험이 끝나고 나서 디젤차도 해주세요. 디젤차 이랬는데 디젤차 야 이거는 정말 그렇게 가솔린을 닦일까 안 닦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실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젤 연료첨가제 실험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다고 하길래 서슴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 좋게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솔린 엔진 세정제 효과를 보여드렸잖아요. 경유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성에 맞는 그런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정을 받고 싶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고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800km 했는데 이번에 1000km를 달릴 겁니다. 1000km 정도로 뛰면 좀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세종국가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차의 첨가제를 뭘 넣는지는 본인도 다 몰라요. 자기가 갖고 온 차가 자기 첨가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회사가 들어갈 수도 확률이 높죠. 그죠? 어차피 지금 다 부산에서 차가 올라왔어요. 군산에도 올라오고 창원에도 올라왔어요, 차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넣은 차에서 온 거야. 이거 봤지? 뜯어서 보여줄 거예요. 이게 공차. 가솔린 같은 경우는 옆에 엔진 옆에 장착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디젤차 같은 경우는 터보 달렸죠. 처음에 DPF 달려가지고 가솔린에 두 배씩을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좀 잡고. 그동안에 준비를 한 두 달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대장정이 꽤나 큽니다. 1000km예요. 한 11시간 정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될 텐데 우리 연료첨가제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실하게 그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첨가제 프로젝트 2탄 이제 필요했습니다. 모든 이제 운행을 끝내고 6대를 다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6분을 모시고 냉철하게 아주 세밀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자, 들어오시죠. 이제 여기 전과 후인데요. 이제 두껍게 끼어 있는 것이 없으면 잘 닦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붉은 카본은 대부분 다 세척이 됐습니다. 경계층이 세척이 안 된 것 마냥 이제 보일 수는 있겠죠. 저기 있는 인젝터의 분사 후마다 세정 효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 첨가제 연료를 분사를 하면서 제거된 흔적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죠. 네. 네. 슬러지가 저렇게 많은 것이 그 세정이 돼서 DPF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DPF가 막히게 돼 있거든요. 저런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DPF에서는 퇴적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차압 발생으로 인해서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닦이는 걸 보면은 우리 덩어리를 이렇게 닦여서 나간 게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나간 게 없고 큰 적이 이렇게 없어지듯이 이렇게 닦여 나가는 거 봐서는 화학적인 어떤 원리로 이게 닦이는 것 같아요. 해가 없다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뭐 지금 보니까 잘 닦이네요. 그 덩어리째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뭐 간다라든가 해서 밸브에 낀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녹여서 이게 용해되면서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인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자주 사용했을 때 화학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와야 되지 않나. 디젤을 보니까 요새 뭐 엔진이 뭐 DPF랑 다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매연 감소를 느낄 수가 없어요. 세정제를 쓰기 전 매연은 측정해 봤는데 다 엔진이 매연이 제로예요. DPF가 기능이 너무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그 DPF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가지고 매연이 안 나와. 근데 매연을 측정을 직접 하려고 하면 엔진 밑에서 해야지. 근데 또 역설적으로 DPF 전단에서 매연을 측정한다는 자체가 뭐하러 측정하냐고. 그렇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 화면을 보면 분사구, 그 다음에 피스톤 상면, 피스톤 벽 전부 비교를 해보면 세척된 것이 확연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폭발을 할 때 연료가 들어와서 폭발을 할 때는 순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척이 잘 된 것이 다들 이제 검증은 됐는데, 폭발된 후에 밸브로 배기가 될 때 그 배기면에 이물질이 다시 끼지 않나, 요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실은 가스가 여기 있는 연소된 게 사실 배기 밸브로 나가죠. 밸브로 나가는데 나가니까 다시 한번 세정을 한다고 봐요. 그때 온도가 밸브의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 디젤 같은 경우는 가솔린보다 최고 연소 온도가 일단 올라가니까 기본적인 압축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세고 또 연소실 최적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간격이 작고 압력도 높은 상태에서 아마 세정 효과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지난번 그 가솔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체적인 세정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상당히 그 육안으로 보나 실제로 그렇게 그 세정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세척이 되느냐 아니면 효과가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대체적으로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문가들 평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보는 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솔린과 디젤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가솔린 같은 경우 압축비가 10대 1이고 연료 분사는 한 번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디젤 자동차는 압축비가 20대 1이고 그렇죠? 압축 점화기 때문에 또 연료 분사 방법은 다단계 분사입니다. 근데 다단계 분사는 연료 분사하고 나서 약간 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약간 화면이 전보다 약간의 꺼멓게 되니까 안 닦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카본이 낀 층이 얇아졌냐 안 얇아졌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가열 플러그가 잘 닦였나 안 닦였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밸브 시트면이 잘 닦였나 안 닦였나 하나, 그 다음에 연료 인젝터가 분사하는 게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여러 구멍이 나온 게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얘기는 잘 닦인 거죠. 또 이거를 더 자세히 보려면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쫙 이렇게 키워서 보시면 아마 층이 전과 후를 보면 연료 첨가제 넣기 전과 넣은 후에 보면 층이 굉장히 얇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요거랑 이렇게 비해서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 카본이 많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갈부라 근데 요거보다 요게 좀 깔끔하게 닦였죠. 근데 끓음이 좀 발생을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역시 닦인 거예요. 주변에. 다음 넘어갑니다. 요거하고 보세요. 여기도 보면 자세히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잘 인젝터 분사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런 카본, 여기 카본, 여기 카본도 있었는데 여기 깔끔하게 닦였잖아요. 대신 깜데기가 있는데 이거 끓음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게 여기 뭐 갑자기 곰보처럼 생겼는데 이건 워낙 세정력이 좁다 보니까 그 안에 먼저 있었던 깊은 것까지 다 긁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여서 다시 곰보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잘 닦인 거예요.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가열뿌라고 비교해 보실래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너무 잘 닦여버렸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세정 효과가 꽤나 좋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피스톤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많이 꼈는데 깔끔해졌잖아요. 대신 끓음이 여기 있어서 까만 것 뿐이잖아. 이건 잘 닦인 겁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얇아졌죠. 굉장히. 글씨도 잘 보여요. 여기 글씨 안 보이는데 글씨 보이죠? 예. 이거 이물질은 뭐냐면요.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헤드 가스켓을 띄잖아요. 그럼 헤드나 이런 데서 가스켓들 가루들이 묻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제가 연료첨가제 이번에 6개를 이제 쭉 그렇게 해보니까 연료첨가제 역시
디젤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료 첨가제는 가솔린 자동차보다도 디젤 자동차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솔린 자동차는 연료 분사를 한 번만 쫙 하는데 이 디젤 자동차는 다단계 분사해서 카본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카본을 잘 닦아줘야만이 뭐 출력이라든가 연비라든가 배수가스 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디젤 자동차는 연료 첨가제를 때에 맞춰서 넣어주지 않으면 엔진 출력이라든가 연비라든가 또 연소실에 카본이 껴가지고 엔진 수리하는 비용도 꽤나 들어가겠다. 가솔린보다 디젤 자동차는 정말 연료 첨가제를 꼭 넣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젤 연료 첨가제 실험 종합평가. 첫 번째, 실험에 사용된 디젤 연료 첨가제는 물리적으로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 시 세정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평상시 자동차 예방 정비가 향후 내구성, 고장 여부, 연비, 환경, 출력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연료 첨가제마다 부위별 효과가 상이하므로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 번째, 실제 세정 효과와 광고는 차이가 나므로 과장 광고를 경계한다. 여섯 번째, 연료 첨가제의 사용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일곱 번째, 실험한 연료 첨가제의 세정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 정량적 평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본 실험 방법은 최대한 유사 환경을 조정하였으나 한계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아홉 번째, 민간의 실험도 필요하지만 더욱 체계적인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열 번째, 최근 정밀 전자제어 엔진에 연료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주변 정밀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향후 실험 조사가 필요하다. 열한 번째, 관련 업체는 소비자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연료 첨가제 프로젝트 2탄, 디젤 연료 첨가제 실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답을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디젤 연료 첨가제 프로젝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장보색의 박병현 명장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에서 심장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엔진이죠. 당연히 엔진 설계 잘해서 잘 만들지만 이 엔진을 오랫동안 성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이 좋아야 되겠고, 또 엔진 오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엔진 오일에 없는 성분을 넣을 수 있는 게 오일 첨가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진 오일 첨가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장님 오시죠. 박수 이럴 때 또 박수 막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먼 길 오시라고 고생하셨어요? 예. 저희 그 파워드래그가 명장본색 그 연료첨가제 테스트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전에는 뭐 내시경 넣어가지고 닦이냐 안 닦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차 레드를 분해할 겁니다. 온라인에 출시를 했을 때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가 나온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견줄 수 있다, 기술력만큼 언젠가는 고객님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계속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큰 자신감 얻고 제품 개발서부터 되게 다양한 어떤 활동을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었죠. 저희가 17년도 때도 이미 1차적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그때도 물론 좋은 반응을 얻기는 했지만 저희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다 갈아 넣어서 이번에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게 된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보여주고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파워드래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체 배합 기술을 가진 케미컬 전문 회사고요. 엔진 오일에서부터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드래그 가스 첨가제 총 17가지의 제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 17가지? 네. 그러면 첨가제를 엔진 오일에 네.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필수가 사실 아니기는 해요. 조심조심스럽게 타고 다니신 분들한테는 기존에 이제 엔진 오일들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자동차를 타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이제 스펙도 좋아지고 엔진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엔진 오일 하나만으로도 이제 커버하기 힘들고 그 만드는 엔진 오일도 찾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엔진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게끔 보완 역할을 하는 게 엔진 오일 첨가제, 그런 첨가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일 첨가제를 넣게 되면 이 흡기 매니폴드에 이렇게 카본이 많이 끼는 거를 첨가제에 넣음으로써 카본의 생성이 그만큼 적다 이렇게 보고요. 피스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제 마모가 이제 많이 돼요. 근데 진짜는 깔끔한 거죠. 이렇게 하나도 안 생겨요. 제가 하나 진짜 엔진이 설계가 잘 되고 열팽창이 없는 피스톤 한번 보여줄까요?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트럭이에요. 네? 25톤 차 건데 이게 37만인가 뛰었던 차거든요. 열을 잘 배출하고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 되면 이게 그대로 앞뒤 보세요. 흠집 하나 안 생겼죠? 안 생겼잖아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여기 피스톤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생겨야 좋은 거예요. 그럼 뭐 이거는 구조적으로 당연히 생긴다. 근데 얼마 안 뛰었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또 메탈 같은 거 보면요. 오래 쓰더라도 메탈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죠, 그대로요. 어떤 거는 글씨까지, 여기 써있는 글씨 있죠? 글씨도 그대로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오일이 성능이 떨어지거나 오일 교화질 늦거나 그럴 때 메탈 이렇게 돼요. 이런 상태. 이렇게 돼요. 그렇죠? 또 여기 크랭크 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다른 데는 그래도 깔끔한데 벌써 여기 흠집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메탈이 여기 쩔어 붙은 거예요. 결국 엔진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오일도 좋아야 되고 교환시기 잘해야 되고 또 엔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첨가제 넣음으로써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아니고 줄일 수 있다. 이때. 그러면 파워드래그만의 엔진 오일 첨가제, 기존의 오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 피드백이라는 엔진 오일 첨가제는 피드백 엔진 오일? 응답을 바로 받는다. 받는다. 네. 확인해 본다. 네. 기존에 있던 이제 엔진 첨가제의 기능은 당연히 포함시킨 상태에서 더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서 열 안정성을 더 높여준 그런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엔진 오일 첨가제는 엔진이 고장 안 나게 트러블 안 생기게 잘 해주는 거라면 이번에 엔진 오일 첨가제 같은 경우는 파워까지 진짜 출력을 원하는 사람 운전자 습관에 맞춰서 딱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엔진 오일 첨가제다 뭐 이런 뜻으로 갖고 있네요. 근데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면 엔진 오일도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그래 이것저것 갖다 넣게 되면 화학적으로 안 맞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첨가제 이 케미컬에 대한 이런 부륜들이 화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좋은 성분이 예를 들어서 뭐 1g이라고 한다면 1.1, 1.2g 약간의 그 오차만 발생해도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학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네.
거는 뭐 고속의 조태들어서 넣고, 아 이건 뭐 연배 조태들어서 넣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그런 그 성분들이 섞이면서 오히려 더 엔진오일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가격표를 잠깐 봤어요. 아 예. 근데 의외로 예전에 엔진오일 첨가제보다 가격이 좀 작고 고가더라고요. 엔진의 가장 좋은 적정 온도가 110도, 한 120도 정도에 대한 가장 성능이 좋은 건데, 운전을 좀 더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120도가 다 넘어가 엔진 그렇지. 온도가 급격하게 엔진 오일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냉각성, 윤활성, 뭐 기밀성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보완, 상호작용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합성을 보면 에스테르 성분이 네. 몇 프로냐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 나고 그렇죠. 성능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점도 향상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내 마모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겨우 뭐 그 몇 그램 차이의 차가 성능이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결국은 기후를 채워서 진행하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에스테르가 들어간 첨가제가 있기는 있어요. 네. 어떤 데는 뭐 한 10%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20%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넣어도 차의 변화는 감지를 하는 경우는 많아요. 저의 이제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베이스 기호가 에스테르로 돼 있어요. 아, 기본 베이스가? 네, 기본 베이스 오일이 에스테르로 돼 있어요. 개발에 대해서 실제 이제 차량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물어본 게 뭐였냐면, 기존에 대부분 승용차라든가 뭐 부하가 별로 없는 차, 속도 위주의 차에 테스트를 했다 보면 파워드랙에서 만든 거는 그런 과부하에 걸리는 트럭들을 기준으로 베이스를 잡았다는 거예요. 표준을 기존에 뭐 승용차 해가지고 뭐 데이터 잡았다, 그 알고리즘 갖고 왔다, 세이프카에 못 들어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내 차에 일단 넣어봐야죠. 내 차에. 오케이. 이거 오일 주입구 열고요. 오, 이거 완전 봉인하는데 여기, 그렇죠?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체험담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희 그 파워드래그가 명장본색 그 연료첨가제 테스트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전에는 뭐 내시경 넣어가지고 닦이냐 안 닦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차 레드를 분해할 겁니다. 온라인에 출시를 했었을 때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가 나온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견줄 수 있다, 기술력만큼 언젠가는 고객님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계속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큰 자신감 없고 제품 개발서부터 되게 다양한 어떤 활동을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었죠. 기존에 우리 연료첨가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영웅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아, 네. 맥시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오늘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국내 네. 최초로 오늘 보여준다 그런 네. 얘기죠. 이 이상 이제 더 이상 없다. 저희가 더 이상 더 이보다 위로 올려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연료첨가제 없다.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예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연료첨가제 실험을 했잖아요. 네네네. 저희 기존 제품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세정에 저희가 최대치를 일단 맞춰놨고요. 그전에는 이제 연비 형상도 다 좋아지고 했었는데, 아 좀 더 좀 재밌게 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 때문에 이번에 토크는 완전 최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경제운전의 토크를 그냥 최대치에 그냥 네. 스포츠 모드처럼 막 바뀌는 거 같아요. 아, 그런 느낌 받을 수 그런 있습니다. 그런 느낌 받을 수 네. 오, 그럼 우리는 스포츠 모드 눌러야 되는데 네네. 그냥 힘을 받을 때 엑셀팩을 네. 밟는 순간에 네, 청가지 밑에서부터 뭔가 네. 이게 달라지는 네. 그 스포츠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거예요? 응답성이 굉장히 많이 빨라집니다. 넣어봐야 이따 넣어볼 거야 나도. 넣어볼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분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 이따가 오, 그것도 오.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결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냥 올인원으로 하나의 첨가제 안에 모든 거를 다 이제 필요한 기능을 다 저희가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물하고 정말로 연료 첨가제를 넣었을 때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물에다가 네네네. 경유를 섞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아마 섞게 되면 기포 같은 게 나와요. 물하고는 네. 반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말이 아니라 실전에서 직접 한번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명재님 다르시네요. 직접 보여드린 게 아무래도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준비해야죠. 탱크 가득 채웠을 때, 네. 이 맥시멈 하나면 네. 수분 제거 모든 게 끝난다 그렇죠. 이거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60m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만 넣으면 된다. 네. 그러면 만약에 100m짜리야, 네. 그러면 한 개 반을 넣어야 돼, 두 개 넣어야 돼. 뭐 두 개 넣어도 되고. 아, 두 개 넣어도 되네. 네, 네, 그러면 네, 토큰 더 증가하겠다. 네, 그렇죠. 아, 근데 네. 돈은 좀 더 들어가겠네. 그렇죠. 아, 그런 거네. 논리가 그렇구나. 네, 일단 한번 지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
먼저 200ml를 자 맞추고요. 오케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넣어봐야죠. 네, 자, 두 개의 경유를 넣었어요. 하나는 이제 이 두 개 다 경유인데 물을 또 넣어봐야지, 물을. 네. 오케이. 오, 톡톡톡 방울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물과 기름은 뭐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물과 기름이야 이런. 그렇죠. 둘이 너,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죠. 너하고 나 물과 기름 같아. 그럼 안 되는데.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경제 물을 넣었어요. 네. 어, 내가 한번 볼게. 네네네. 요거 한번 흔들어 볼까? 아, 맞아. 흔들어 봐야지. 이렇게 되면 요거 됐을 때 이게 물방울이 뽀록뽀록 나오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야. 오, 오, 물이 그렇죠. 확실히 흔들어 보니까 물과 기름 안 섞이네. 그렇죠. 어? 네. 어, 이렇게 커. 어. 수분에 네. 이제 물방울이 요 큰 게 네. 없어져야 돼.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해더라도 쪼개져야 돼, 많이.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첨가제를 제가 바로 딸 거고요. 투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mm가 내가 확인할 거야. 네, 어차피 여기 앞에 이제 네, 저기 아, 그람 수가 나오는구나. 네, 그 그람이 나오니까요. 아, 1g으로 맞춰갖고 지나면 아, 해보겠습니다. 준비해줬네. 네, 네, 네. 아. 네. 오, 야, 근데 여기 벌써 뭔가 분석이 되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돌려볼 거예요. 자, 오, 입자가 작아지는구나. 네. 첨가제가 이제 경유와 이제 혼합이 되면서 수분을 머금으면서 계속 수분의 그 분자를 쪼개갖고 오. 같이 이제 경유랑 같이 희석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아까는 물만 넣었을 때는 입자가 좀 컸잖아요. 네, 입자가 작아지네. 네. 어, 뻥이 아니라 진짜네. 어? 뻥이 아닙니다. 네. 어, 좋아. 입자가 얼마? 올봐. 봤죠? 이거는 벌써 방울방울 똑같이 했는데 물을 똑같이 넣었는데 방울이 커. 그죠? 예? 네? 예, 네, 이거 크잖아, 이게.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맥시멈 연료 첨가제를 넣었더니 아, 좁아졌어, 진짜. 작아졌네. 어? 오, 빨리 넣어도 그렇고. 야, 그러네. 분명히 있네. 자, 요것도 그냥 한 김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다시 한번 해보고, 네. 다시 한번 해보고. 일단 우리 보여줘야 돼. 왜냐면 우리는 말로 안 된다고 했지. 명장모색은 보여줘야 돼. 네. 자, 오, 물방울이 커지네. 어?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커졌던 물방울도 다시 첨가제를 넣었을 때 네. 어떤가? 두 개 한번 같이 해봐야지. 네. 해보세요. 잡혔네. 모였네, 거기가. 네, 그 가운데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때 내려갈 때 벌써 샥 퍼져. 어? 자동으로 네. 브랜딩 하는 거야, 뭐야? 네, 그렇죠. 이야. 아까 물방울이 오오오. 가운데 있던 그러니까 게 퍼지면서 물하고 딱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같이 융합을 시키네. 그렇죠. 분해가 된 게 지금 확인이 되시는데 이게 한 5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지금 약간 뿌얘진 이 부분도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냥 기존에 넣었던 그냥 경유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수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대로 이제 첨가제 통해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뭐 디젤 차에 알코올을 넣었다 또 뭐 네. 수분제거를 넣었다 이래도 사실 눈으로 확인한 건 없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실험해서 눈으로 확인한 건 없어. 네. 네. 아 그냥 되는 거야. 얼지 않으니까 결과가 얼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수분 제거 되는 거라고 했는데 네.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또 실험을 네. 해 보니까 어 정말 괜찮다는 것도 내가 오늘 확인됐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우리 네. 영상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아니 그렇게 쬐끔 넣었는데 연료처럼 그저께 쬐끔 넣었는데 그렇게 그냥 수분을 제거하는구나 직접 보셨죠? 믿고 보는 방송 명장분석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네. 먼저 이게 제일 많이 왔어. 연료 첨가제를 자주 쓰면 네. 어? 엔진 부품이 손상돼요, 마모돼요. 네. 왜 세정력이 강해서요? 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입니까? 저희도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쇳가루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 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연료 첨가제는 아무래도 이제 카본 세정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PA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MMT 같은 그런 어떤 성분을 강한 어떤 세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일반 화합물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쓸 때 그
엔진 그 부속품들 각각의 그 코팅들이 있잖아요. 그 코팅력을 계속 약화시켜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쇠끼리 이제 부닥치면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료계통으로 들어간다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희 이제 파워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물성 그다음 수용성 그런 성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해도 엔진 데미지를 주지 않고 연료 계통에도 큰 문제 없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엔진 요새 엔진 보면 네. 뭐 주철 뭐 합금도 있고 네. 또 알루미늄도 있고 그렇죠.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 제품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료 첨가제를 계속 연속 쓰더라도 네. 이쪽 부품 지금 뭐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또 쇠 같은 거, 쇠라든가 아니면 합금과 관련된 것도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그 영향을 주는 물질은 없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마음 놓고 쓰셔도 상관없다. 네. 이것이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네. 그건 믿어봐야지 또. 그럼 닦인 카본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닦인 카본들 찌꺼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네. 그 부품들에서 특히 DPF, 네. 배출가스 저감장치 쪽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구멍이 아주 벌집 모양이 작은데 네. 여기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건 내가 전문 아니야. 오늘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네. 오늘 준비해 왔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카본입니다. 오 카본 덩어리처럼 나오죠. 근데 자동차 엔진에서 연소된 다음에 폭파되는 이 카본은 엄청나게 그 미세먼지란 말 들어봤죠. 네네네. 이거 그거예요. 여기서 네, 이게 불어 훅 날면 하나도 안 보여. 네.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얼마나 미세한지. 그렇기 때문에 DPF 막힐 일이 없어요. 자, 한번 흔들어 볼 때 여기에 아주 작은 게 막 그냥 나오는데 그거 뭐 안개처럼 나올 거야. 자,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없죠? 봤어요? 응, 아주 미세하죠?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뭐 카본이 닦여서 네. 이렇게 아주 미립하게 나오기 때문에 DPF가 막힌다 이런 말은 그냥 이론상으로 네네. 하는 얘기지 실제로 엔진에서 연소돼가지고 나오는 카본이 얼마나 미립한지는 아마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야.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동차에 나오는 카본이 얼마나 미립하게 나오는 걸 처음 알았을 거야. 근데 이게 단 하나 뭐 습도하고 만나잖아요. 아까 전 수분이 있다. 네네. 그러면 약간 뭉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 그 엔진 열이 얼마입니까? 보통 250도, 300도 넘어가잖아요. 폭발하면 몇백도 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게 다 태워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덩어리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미립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DPF의 카브 엔진 세정이 돼서 세정 효과가 있어서 거기서 먼지 카브를 제거해서 덩어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립화, 아주 미립화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이 카본이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막힌다 이 얘기는 흔히 말하고 뻥입니다. 뻥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맥시멈 첨가제, 오래된 차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오래된 차. 오래된 차는 오히려 더 좋죠. 아, 그런가요? 네. 이게 토크 부스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크 부스터가 최대치를 이제 끌어올렸다고 얘기하는데 이 토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00km까지 도달하는 어떤 시간대를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을 많이 실어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래된 차일수록 당연히 어떤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그만큼 느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료첨가제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오래된 차일수록 배기량이 작은 차량일수록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이 첨가제 주입 후, 네. 연료첨가제 주입 후 DPF 경고등이 들어올 차도 있더라. 네. 이게 경고등이 뜰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네. 맥시멈 디젤 차가 넣었어요. 네. 경고등이 뜰 수 있어요, 안 뜰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아마 내가 보면 기존의 네. 차들이 연료첨가제 넣었더니 안 뜨는 경고등이 떴어. 네. 근데 이거 넣으면은 또 안 떠 이런 거 얘기거든요.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었어요. 첨가제를 넣고 나서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와요, 막 매연이 나와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카본 저기 엔진에 있는 이 카본이 이제 식혀져 나가고 이렇게 역할을 이제 그 블로벌 가스를 이렇게 같이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매연이 잠깐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세정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그런 어떤 블로벌 가스는 그런 그 카본들이 이제 DPF 저감 장치에 오면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일시적이고 계속 이제 운행하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다시 줄어들면서 DPF 경고등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엔진 경고등이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엔진 경고등하고 연료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력 저하만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경고 엔진 경고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연료 저기 출력 저하가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연료 첨가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좀 더 점검을 확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댓글이 막 올라왔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디젤 연료 첨가제 네. 맥시멈 네. 설명했더니 네. 가솔린은 있냐 없냐 가솔린을 왜 오늘 얘기 안 해요 막 그래 네. 그래갖고 네. 댓글이 막 질문이 많아서 네. 그래서 아이가 가솔린의 맥시멈 그러니까 네. 연료 기존의 연료 첨가제도 당연히 네. 좋았는데 네. 네. 맥시멈이 아까 좀 수분 제거하는 걸 보여줬더니 우리 네. 구독자님께서 그럼 가솔린 건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저희 신형 가솔린 첨가제도 개발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관련 지금 현재 검사 대기 중인데 저희가 빨리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석유관리공사에서 첨가제 성능 검사를 해서 혹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진 않는지 이게 뭐 유사 휘발유나 어떤 다른 연료 계통이 아닌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합격증을 줘요. 그럼 그때 저희가 정식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대기 중에 있어요. 워낙 이제 신청업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한 내년 한 5월, 6월 정도에 저희가 검사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솔린 오너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저희 또 신제품 나오면 명자님 통해서 바로 출시. 아니 그러면 그때 DL만 한 게 아니라 네. 또 다 개발 끝났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석유 공사에서 네. 실험만 나고 이제 데이터만 받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요새 거기서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유료 검사 정부에서 승인을 다 받아야 파는 거군요. 아 그럼요. 네. 굉장히 그 한국의 그 석유 관리 공사의 그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좋은 제품도 한국에 와서 그 검사 기준에 통과를 못해갖고 판매 못하는 제품들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이번에 출시한 디젤 연료 첨가제 네. 맥시멈은 네. 그 실험사를 다 통과한 거 그래요? 아, 한 방에 통과했죠. 한 방에 통과해서 네. 너무 자신만만하고 한 방에 통과했대. 이야, 알았어요. 근데 네.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제 차는 네. 연료 탱크가 50리터 미만이에요. 미만. 네. 조그만 차인가 봐요. 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청가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정량 주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주입하는 것보다는 반통씩해서 한 통을 두 번씩 나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기준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네. 연료 첨가제 한 통이 60리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분해하면 되겠네. 네. 나눠서 하면 되겠네. 그 동안에 내가 사놓은 게 있었어. 네. 아까워. 네. 그러면 이거랑 혼입해도 되냐? 아. 그러니까 이것도 네. 쓰고 이것도 네.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혼입해도 되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업체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혼입을 혼유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이제 브랜드사들이 개발해 놓은 그 연료 첨가제는 순수 디젤 원료를 가지고 배합을 해 갖고 다들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브랜드사의 성분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였을 때 발생하는 어떤 화학적 반응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도 어느 브랜드사가 되든지 간에 그걸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각각 브랜드사별로 따로따로 다 쓰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네. 남녀도 원래 네.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그걸 하면 궁합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네 맞아. 욕심이죠, 욕심. 연료 첨가제뿐만 네. 아니라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절대 그 같은 브랜드 거 쓰셔야지. 네. 만약에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네. 싹 다 쓰고 그다음에 네. 다음 브랜드 써야지. 네. 아, 요거 반, 요거 반. 뭐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섞어서는 그렇죠. 절대 안 된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장점만 쭉 설명했어요. 장점만. 그럼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거든. 네. 맥시멈의 단점이 뭡니까? 뭐 많은 이제 오너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비싸다는 거. 네. 아, 그래? 비싸요? 기존의 네. 연료 첨가제 좀 네. 비쌉니까? 네. 많이 비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저기 스탠다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싸긴 하죠. 아, 수분 제거 기름도 있고. 네, 아무래도 토크 네.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뭔가 원가가 네. 좀 더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그런 저희가 원하는 이제 그 원료를 찾아서 배합을 하다 보니까 해당된 그 원료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그 고객님들의 어떤 그런 그 경제성보다는 우선은 퍼포먼스 우선 만족 이제 어떤 성능에 대한 그 만족감을 우선 최우선시 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가장 최고의 맥시멈답게
좋은 성능의 제품을 하지만 출시한 겁니다. 오늘 네. 오늘은 좀 가격 네. 다운 시켜야 돼. 왜냐면 네. 우리 저 구독자님이 지금 축구 안 보고 열심히 파워투의 그 명장 옷에 보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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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네. 내려주시도록 하고요. 네. 질문이 또 하나 있네. 저 연료 첨가제하고 저희는 이제 오일 첨가제도 이제 같이 있어. 이제 많은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좋아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 분들이나 아니면 오너 분들은 오일 첨가제도 아실 텐데 오일 첨가제하고 연료 첨가제 같이 쓰시면 물론 좋습니다. 이게 뭐 같이 쓰면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둘 다의 역할이 달라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 엔진 오일 첨가제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들어가서 엔진 오일의 열 안정성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디젤 연료랑 섞여서 저기 연소되는 그 과정에서 뭐 압축 비율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폭발력을 올려주고 이제 그런 그 연소 효율을 이제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연료 첨가제 연료 라인을 네. 아주 깔끔하게 해서 연소를 깔끔하게 하는 거고 네네네. 오일 첨가제는 오일 첨가에 없던 것들을 네네. 더 주기 때문에 네네네. 오일의 효과를 최대로 늘리는 거다. 뭐 이런 네네.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면 연료 첨가를 잦으면 철가루가 발생한다. 아까도 약간 이런 얘기 비슷했는데 네네네. 철가루 발생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가루가 발생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모든 그 부품들의 그 해당된 그 보호 필름이 벗겨져 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찰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발생한 그 철가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성능을 이제 이런 보호 필름을 저희가 망가뜨리는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PA나 아니면 MMT 같은 그런 일반 화학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네. 우리 연속 넣잖아요. 네. 이번에 넣고 또 두 번째 넣고 이게 네. 막 오래된 차는 그렇게 넣는데 네. 효과 네.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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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 또 다른 거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아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디젤 수분이 생긴 이유가 또 제법입니까? 아까도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네. 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 네. 디젤 수분인 건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내가 기술적으로 네. 제가 알죠. 그러니까 엔진은 과열되거나 하면 열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연료 탱크도 그렇잖아요. 네. 안의 온도하고 밖의 온도에 온도 차가 생겨요. 네. 우리가 아파트 겨울에 비도 안 왔는데 앞에 창문에 보면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네, 결류현상. 그렇죠. 네, 결류현상이 네, 그거는 네, 네. 밖의 온도 추워. 네. 안의 온도 따뜻해. 네, 네, 네. 그래서 물 비가 오는 거거든 거기가. 그렇죠. 물이 흐르는 거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로 연료 탱크에 네. 물이 생성되는 것은 네.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